이번에는 제네시스 G90의 HDI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에서 집으로 복귀를 하면서 1시간 정도 HDI 기능을 설정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고요. 이 기능은 진짜 앞으로 거의 모든 차종에 적용이 될 것이고 더 강화된 발전된 성능이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핵심적인 기능은 이제 조향과 앞차와의 거리 설정, 또 목표 설정, 목표 기본 설정된 속도에 대한 걸 기반으로 자동으로 오타를 해주고 악셀과 감속까지를 처리를 해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를 통해서 손을 대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상당히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요 기능은 방심을 했을 때 운전자가 30초나 1시간, 1분 정도까지는 핸들을 잡으라고 권고를 해줍니다. 완벽한 장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방 주시하고 그 핸들에 손 올려준 상태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한다던가 이야기 동승자와 이야기를 한다던가 저처럼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거의 부담이 없는 정도가 되겠고,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는 오늘 지금 새벽부터 나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아주 늦은 시간에 지금 집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체력이 지금 많이 소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에 가면서 피로감이 굉장히 없어요. 기본적으로 고급 대형차에서 오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덧붙여져서 컨트롤까지 하고 있지, 거의 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몸에 대한 피로도도 확실히 적어지는 거죠. 물론 이로 인해서 넋을 놓게 되면 졸음운전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핸들 잡아라는 경고해주고, 운전자가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핸들 진동과 같은 소리와 같은 부분으로 경고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으로써 어느 정도 잘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기능은 그래서 이런 기능이 왜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많이 주시하고 있는 기능이냐면, 특히 고속도로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놀러 갈 때 일을 하러 가든 놀러 가든 이동을 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특히나 출근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여행을 시작할 때가 그렇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여행을 한다라고 전제를 예를 들어보면 2시간, 3시간 이동을 해서 차에서 진을 빼요. 그리고서 내려가지고 놀려고 하면 기운이, 컨디션이 좋지가 않으니까 재미있게 놀기도 어렵고, 뭐 밥 먹는 거나 노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애들도 짜증을 부릴 수가 있는 거고, 성인도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데에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있어서 만큼은 그런 편의성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고, 이건 G90는 고급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더 체력에 대한 소비가 일반 차량들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더 적은 상당히 안락한 편안한 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안 잡았기 때문에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 좀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것이고, 아니다, 나는 직접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이런 거 직접 하는 거, 핸들 운전 돌리는 거 뭐 어렵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고, 장거리 많이 안 뛰시는 분들에게도 해당 옵션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거리 빈도 좀 있으시고 체력적인 부담 있으신 분들, 특히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주행 보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방 차량의 출발을 알리는 것, 그리고 차로 유지를 보조해서 보타해주는 부분,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I죠,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에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기능을 설정해 놓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뭐 100km 단속이 있으면 120km 설정을 했다가 100km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태료 나올 확률이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고속도로 곡선 구간 자동 감속,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올 일도 없거니와 사고 다발 구간 혹은 곡선 구간 같은 곳에서 150km 설정했다고 해서 150km 써버리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내비게이션과 함께 연동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 현대기아 자동차를 비롯한 국산 자동차들이 국내에 최적화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과 구성 대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차들의 세계에서 테슬라 제외한 수입차들에게서 쉽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벤츠 S클래스 이번 풀체인지 신형에서 나오면서 이제 보다 발전된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이 될 건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정도 현대기아 자동차의 현 K9과 지금 G90에 들어간 정도의 HDA 기능에 비해 못 미친다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말이죠. 여기는 한국이고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또 추가적인 기능으로서 이렇게 외기순환을 하다가 터널 들어가면 자동으로 내기순환 바뀌는 거, 저는 터널 이렇게 많은 구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빈번하게 눌러줘야 되는데 까먹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뭔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에이 놓쳤네 하고서 뒤늦게 누르는 경우,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런 부분 알아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창문 내려가 있어도 자동으로 올려주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문 내려간 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소리와 바람으로, 더운 바람이 들어오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든 소리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직관적이지 않단 말이죠. 좀 신경 예민하게 써야 좀 느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 해주는 거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경고 시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경고 음량을 이제 오랫동안 잡지 않는다거나 운전자가 비구주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을 때 안내를 해주는 부분, 그것을 소리와 핸들에 대한 진동으로 G90은 함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주의에 대한 경고,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를 해라라는 여러가지 경고들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관련한 레이더와 카메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방 충돌에 대한 방지 보조를 해줍니다. 완벽하게 제동이 될 수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이 브레이크를 걸어준 다음에 운전자가 약간 늦게 확인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나더라도 훨씬 더 적은 충격의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편하다의 영역이 아니라 사고의 위협을 여러모로다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차로 안전에 대한 부분, 차로 이탈 방지, 이탈에 대해서 경고만 할 건지 보조만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후측방에 대해서도 안전 하차, 내릴 때에 대한 어시스트, 그리고 충돌 방지에 대한 보조, 충돌 경고, 이런 부분까지도 빠짐없이 잘 갖추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 안전, 후방 교차 지점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기반의 조향 보타 기능이 포함이 된 것인데, 그것의 내비게이션과 관련한 부분들, 또 공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포트들이 이루어지면서 편하다에 넘어서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제공해주고, 거기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행을 가든 출근해서 업무를 보든 그 이후에 조금 더 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일정들을 소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기능은 써보지 않았다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실 텐데, 한번 써보신다라고 하면 다음에 내 차에도 상당히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만큼 만족도가 높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앞으로 굉장히 더욱 빠르게 많은 제조사들에게서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G90은 이제 풀체인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G90 풀체인지에서는 이제 HDA 2세대라고 말할까요? 보다 한 레벨 더 등급이 높은 현대기아 자동차의 최대의 이제 성능이 부여된, 보다 향상된 반자율주행 성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급 기종들에 들어가 있는 HDA 기종과 하급 기종의 중급이나 하급 기종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카메라의 개수나 레이더의 개수, 이런 부분들로 안정성, 내구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상급 차량에서 조금 더 많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실 만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편의는 물론이고 안전까지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운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최적화가 더 많은 피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G90의 HDA 기능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요. 이 기능은 K9 2세대와 더불어서 현재 국내 차종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집에 가서 이게 없었으면 저는 아마 약간 녹초가 돼서 빨리 자려고 했을 텐데,
지금 상황상 12시 정도, 11시 정도, 1시 정도 집에 도착하면 좀 더 놀다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